우리 짐 옮겨야 돼, 재율아. 우리 짐이 없잖아. 재율이 샴푸도 없고. 그러네. 재율이 로션도 없고, 재율이 물놀이 하는 것도 없고. 아, 아직 다 짐을 옮기지 못했구나. 덥다, 더워. 옳지. 재율이 아빠 짐 들으러 도와줄 거야? 저렇게 하고? 가보자, 한번. 재율이가 들 수 있는 게 있나 없나 한번 볼까? 저 모습도 어울리네요, 또. 다 말랐네. 그럼 재율이가 이거 들어주면 되겠다. 아빠 짐 가져올게. 와, 여기도 많이 바뀌긴 했네. 뭐야? 많이 바뀌었다, 진짜. 오빠, 천장이 달라졌어. 아, 여기도 뭔가 또 다시 공사를 하고 있나 봐요, 인테리어를. 또 우리 이거 옮겨야 돼. 이거랑 박스랑. 아이고, 애기 없고. 아빠 쪽 있잖아, 아빠 있는 쪽으로 가자. 보통 오빠가 그냥 지금 다 가져올 테니까 아가들하고 잠깐 놀고 있어. 그래, 아이들 셋을 보면서 짐을 옮겨야 되는 게 쉽지가 않다. 여기서 그럼 물놀이 하자. 그러니까 한 사람은 또 아이 봐야 되고. 물놀이 해도 돼. 도망쳐, 도망쳐! 아이, 좋았어. 으아! 도망쳐, 도망쳐! 우와, 대단하다. 근데 등에 잘 업고 있는다. 우와, 뭐야, 이거 그 짐이 마지막이야? 이게 마지막이에요. 자, 이거 갖고 가져올게. 네, 신발 벗고 들어가. 아이고야, 고생했네. 오빠. 응. 근데 애기들 재밌는 거 좀 도와줘. 또 셋을 동시에 다 들어야 돼. 아이고야, 짐 나가면 고생이다, 진짜. 코 자자. 낮잠 자야지. 오, 진짜. 우리 아들. 제일 안 아파? 왜? 안 아파. 아, 진짜? 옷이라도 입고 해. 안 아프면 됐어. 아플까 봐. 저렇게 또 계단 텐데. 미끄럼을 타는 건 또 처음 봤네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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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재밌었어? 다치지만 않게 조심해. 네. 아, 예쁘다. 오빠, 그 담요 하나만 줄래요? 이거, 아이고. 완전 진짜 육아에 완전 능수능이에요. 재우는 게 쉽지 않거든, 사실은. 특히 낮잠, 밤잠하고 다르게. 가보자, 가보자. 어? 이거 뭐야? 이거 기억나? 이거 봐, 사이즈 만나보자. 옛날에 아버지가 딱, 우와, 아직도 맞네? 이거 예율이 진짜 아이, 어렸을 때 했던 거잖아, 이거. 이거 봐봐, 안에 뭐 있나. 그냥 한번 꺼내보자. 이거 아빠 군대 모자. 아빠 어때? 날씬해, 뚱뚱해? 뚱뚱하다고? 아빠 살 엄청 많이 빠졌는데? 그러니까 아빠 완전 다른 사람 됐는데. 아빠 지금 옷 쫙쫙 펴고 있는 거 보여? 세수령 씨만큼 너무 잘 개고 있는데 각각 잡히고. 야, 군대 있을 땐 이거 진짜 맨날 하는 건데. 그도 해봐. 어이, 이건 팬티를. 그도 해봐. 야, 재율이가 아빠 많이 도와주네. 고마워. 아빠 코 따뜻도? 아빠 다 됐잖아, 이거 봐. 짜잔. 어때? 네모 두 개. 네모 두 개? 아, 네모 두 개? 이거. 여기다 딱 올려놓을게. 진짜 민한 씨가 끊임없이 아이와 대화한 게 느껴져요. 그렇지 않으면 저것도 되게 어색하거든. 맞아. 뭐야? 고생했어. 어머, 재율이. 재율이가 재율이 팬티 내는 거야? 어머나. 오. 너무 잘 깼나. 옆에서 보고. 우와. 아니, 밥을 입어서 밥 때보다 뭔 일이야. 어때? 밥 딱 잡혀있지? 아니, 근데 오빠. 이제 오빠가 다 한 거예요? 오와이를 맞춰서 딱딱딱. 진짜 무슨 과물대 같네. 딱 이거 봐. 딱딱딱딱. 근데 오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빠 상병이어가지고 집에서 출퇴근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군대에서 자진 않았으니까 이런 거 할 그거 일이 없지 않아요? 그러니까. 근데 오빠 뭐 내 몸만 생각 안 했어도 훈련소에서 다 해봤고. 군복 입고 있을 때 이런 거 다 그렇지. 아주 훈련소에서. 그렇지.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셋이나 있다 보니까 상근 예비역으로 근무를 했고요. 또 나름대로의 군인으로서의 그런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아직 더 많이 남은 것 같은데? 오빠가 다 해줄 거예요. 응? 이거 언제 다 오빠 다 하고 나갈게. 진짜? 나가서 쉬고 있어. 애들 자고 있어. 오빠만 믿어도 될 것 같은데요? 오빠 다 해놓을게. 땡큐. 쉬고 있어.
와, 근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네. 비포 애프터예요. 아.